법사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을 입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중진이 된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별을 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별을 달했는데 법사위원장은 한 사성장군을 단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육군참모총장인데 지금 우원식 의장보다도 목소리를 더 높이는 사람이 정청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뿜뿜한 다음에 뭘 하겠다? 2026년에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자, 정청래 의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좀, 일극 체제다. 또, 찐명이다. 친명이다. 이재명이 다 해먹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다 갖고 논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당히 행동을 좀 조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조심하는 거 아닙니다. 일전에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벌써 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버지라고 그랬고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볼셰비키 혁명을 할때뭐 스탈린을 아버지라 그러고 이런저런 이 공산권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그 아버지가 민주당에서 말이나 되느냐. 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인, 최고위원입니다. 강민구 TK죠. 강민구. 대구 출신의 강민구 위원이 최고위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아버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전 대표는 또 입만 열면 지금 난리가 벌어지죠. 언론을 가리켜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또 어르렁 어르렁 그립니다.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마포의 지역구를 두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도부가 해체되지가 않았나요?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국회의장보다도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지금 국회에는 정청래밖에 없느냐. 심지어는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Why 째리미? Why 째리미? 나를 5분간 쳐다보면은 불편하다. 국회법에 의해서 퇴장시켰다. 계속이 지금 국회에서 본인의 국회법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본인의 말이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이 지금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의원인데 오죽했으면 지금 정청래를 제명해라. 사실상의 탄핵이죠,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제명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탄핵입니다. 7만 명이 지금 국회 청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청원을 지금 국회에다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구 국민청원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국회에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안 나오면은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걸 국회에서 받아들일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당할 수 있는 사유, 헌법에 또는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과될 수도 없는 사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여론으로 탄핵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겠죠. 이재명 전 대표도 얼마 전에 질문을 받고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열차를 탈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말은 될수 있어요.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임피치먼트입니다. 임피치먼트. 임피치먼트는요, 대통령이 헌법에 명백한 위반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 발의를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미국은 의회에서 할 수 있고 이것을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4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에는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지휘에서 내려올 정도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2004년 노무현 탄핵이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발의 요구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이건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자, 지금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정청대 의원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하는 겁니다. 지금 정청대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해서 정청대 의원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존재감을 끌어올려서 2026년에 지금 보십시오. 법사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을 입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중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중진의 중진이에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마치 군인들이 별을 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을 달했는데 법사위원장은 한 사성장군을 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육군참모총장인데 지금 우원식 의장보다도 목소리를 더 높이는 사람이 정청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뿜뿜한 다음에 뭘 하겠다? 2026년에 서울시장에도 나갈 수 있고 자칫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검사 사칭이죠. 그 다음에 대북송금, 지금 뭐 쌍방울 대북송금의 대장동, 백현동까지 또 성남 FC까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불법 법인카드 사용 의혹까지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문가들도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는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권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둘째치고요. 쌍방울 대북송금만 하더라도 벌써 이화영도 대북송금 인정이 됐죠. 김성태도 대북송금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과 가장 최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대표는 빼박캔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감방에 가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경우에 또는 징역을 사는 경우에 대선은 못 나가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못 나가면 조국이겠지. 그런데 조국은 뭡니까? 조국도 지금 곧 감방을 가요. 같은 감방을 갈지 다른 감방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도 감방, 조국도 감방, 김경수는 또 감방 갔다 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김동연인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이 경기지사 공천권을 줄 리가 만무해요. 그러면 사실상 김동연도 날아가는 겁니다. 박용진 날아가듯이. 그러면 김동연 날아가 버리면 당 내에서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당원들로부터 존재감을 확보한 누굽니까? 정청래 대권 도전이에요. 대권 도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가 대권 당한다면 따라 붙어서 대권 도전할 만한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어요. 근데 추미애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일은 만무하고 그러면 정청래는 자기 지지층들을 이빨 모아놨으니까 이 사람들 지지를 받고 내가 중도층을 약간 거시기 하면은 내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위에 올려보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 전 대표가 깜판 가면은 가장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다 쓰러지고 나면 정청대가 자기가 이제는 내가 대통령직에 입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 올려봐요. 올려보세요, 이거. 더 올려봐요, 기사를. 평화 나오죠. 요거는 조금 확대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깜판 간다. 그러면 자기가 한 명 더 끌어내리자. 법사위원장 있을 때 끌어내리는 시도라도 해보자. 그게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